새로운 네트 패턴, 뜨리니도 가뿐하게 한 볼로 하루 완성할 수 있는 호로록 난이도의 아주 예쁜 네트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늬 패턴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새롭게 개발한 네트 패턴이고요. 이 네트 패턴에는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네트백에 비해서 물건을 넣었을 때 처짐이 적어요. 자, 무늬 패턴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자, 얘는 짧은뜨기 하나 사슬 두 개로만 만들어진 네트 패턴이고, 짧은뜨기 기반으로 가기 때문에 과하게 숭덩숭덩한 느낌이 아니라 약간 조밀조밀한 그런 네트 무늬가 되고요. 보시면 짧은뜨기가 계속 수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무늬가 쌓이는 게 계속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게 이 무게의 중심축을 계속 이동을 시켜서 이걸 수직력이라고 하는데요. 벽돌 쌓는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벽돌을 수직으로 쌓을 때보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번갈아 가면서 쌓죠. 그런 원리들로 이루어져서 굉장히 내구성이 탄탄하고 보시는 것과 같이 무늬 패턴도 굉장히 예쁩니다. 마치 마크라메로 만들어 놓은 그런 무늬 패턴 같기도 하고요. 자, 실제로 조금 무거운 걸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뽀로로 사전 같은 건데요. 지금 보시면 거의 1kg 가까이 되는 무게죠. 얘를 한번 여기에 넣어 보겠습니다. 자, 1kg 가까이 되는 거를 넣었을 때도 바닥 처짐이나 그 다음에 이 옆에 이렇게 보기 쉽게 뾰족 튀어나오는 게 없죠. 굉장히 탄탄합니다. 이게 중심의 축을 계속 이동을 시켜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과학이 담겨있는 그런 네트백이고, 보시는 것처럼 이 쉐입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바닥 폭이 있는 가방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넣었을 때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오거나 그런 거 없죠. 굉장히 탄탄한, 내구성이 강한 그런 누에보 네트백입니다. 트로 영상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번에 좀 다양한 컬러로 많이 만들어 봤는데요. 자, 오늘 사용한 실은 필마 코튼이에요. 필마 코튼은 약간 빈티지 하면서도 좀 뭐라 그럴까요? 캠퍼스백 재질의 그런 느낌을 내는 실이기 때문에 쨍한 컬러를 쓰셔도 촌스러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트백과 이런 쨍한 컬러들도 굉장히 좀 잘 어울리고, 자, 이런 광목 파우치를 넣어서 쓰셔도 되는데 이 광목 파우치 재질감하고 또 이 실에 이 느낌이 또 잘 맞아 들어가서 굉장히 어떤 컬러로 하셔도 잘 어울립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색깔로 그냥 딱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네트백 새롭게 만들었지만 초보자분들을 조금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 정말 호로록 난이도로 만들었습니다. 자, 쉽고 빠르게 예쁘게 만들 수 있는 누에보 네트백 오늘 저랑 한코한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드인 한코한코입니다. 모사용 8호 5mm 사용합니다. 자, 실을 하나 가지고 오신 다음에 사슬 매듭을 하나 지어줍니다. 자, 사슬 매듭을 지어줄 때는 왼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실을 잡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바늘을 이용해서 실을 이렇게 꼬아주죠. 이렇게 해서 당겨주면 이제 사슬 매듭이 지어집니다. 근데 초보자분들은 이 방법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냥 손으로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 그냥 매듭 짓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셔도, 예, 하시는 데는, 예,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 꼬리실을 당겨서 꽉 조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고, 자, 기초 사슬은 15개를 합니다. 기초 사슬의 규칙성은 홀 쓰면 되는데요. 자, 한 볼에 완성을 할 거기 때문에 15개 이상 기초 사슬이 늘어나면 한 볼로 실이 모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고정으로 15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실 끌고 와서 하나, 둘, 셋. 자, 이런 식으로 사슬을 잡아주시는데, 자, 이 사슬 땀도 조금 케바케기는 한데요. 네트 패턴, 한 패턴으로 갈 거기 때문에 얘를 너무 느슨하게 잡아주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세게도 아니고, 그냥 바늘에 자연스럽게 맞춰서 사슬을 이렇게 균일하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초 사슬 15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기초 사슬 15개 잡았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머리 따은 이 모양을 세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하나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개 해줬고, 15번째 사슬 잡고 기둥 사슬 하나 만들어줍니다. 기둥 사슬.
이 기둥사슬이라는 거는 이 패턴의 규칙성에 포함이 안 되는 그냥 옆면을 지탱을 해주는 기둥사슬입니다. 자, 기둥사슬 이렇게 됐으면, 자, 우리가 코산에다가 이제 패턴을 넣어줄 건데요. 자, 머리 따운 모양을 뒤로 돌려보시면, 자, 이렇게 명확하게 한 줄이 이렇게 볼록볼록 이렇게 산처럼 올라온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얘가 코산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쭈르륵 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실을 제쳐서 보면, 자, 얘가 첫 번째 코산인데, 얘는 방금 해준 기둥사슬이 가져가는 코산. 두 번째가 15번째 사슬의 코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하나, 둘. 두 번째 코산에다가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 해줍니다. 바늘 넣고 실 끌고 와서 두줄 걸리죠? 두 줄을 통과. 자, 이게 짧은뜨기입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 여기서 이 짧은뜨기 지금 V코가 이렇게 생겼죠? 얘를 이렇게 잡고 아래로 살짝 당겨줍니다. 이렇게 해준 다음에 사슬 하나, 둘. 자, 요거를 조금 당겨주셔야 사슬 잡기도 좋고, 그 다음 단 진행할 때 좋습니다. 그 내용은 그 다음 단 설명할 때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짧은뜨기 하나하고 사슬 두개 했는데, 지금 첫 번째 짧은뜨기 위에 V코에다가 표시링을 달아놓겠습니다. 이렇게 달아놓고, 자, 코산 따라서 가는데, 한코 건너고, 그 다음 코산, 한코 건너고, 그 다음 코산에 바늘 넣고, 똑같이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얘를 한번 이렇게 잡고 당겨줍니다. 아래로. 그 다음에 사슬 하나, 둘. 이렇게 당겨주는 작업이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야 얘가 조금 두꺼운 실이고, 신축성이 없는 면사기 때문에, 좀 바늘 넣는 게 뻑뻑한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당겨주시면 그 다음 단할때 조금 편해집니다. 그래서 꼭 한번 당겨주세요. 자, 그 다음 한코 건너고 그 다음 코에다가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 얘를 잡고 아래로 조금 당겨줍니다. 그럼 여기 바늘에 걸린 이 사슬이 조금 공간이 넓어지죠. 이 상태에서 사슬 하나, 둘. 그러면 아주 매끄럽게 사슬이 잡히게 됩니다. 한코 건너고, 그 다음 코, 코산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한 다음에, 당겨주지 않고 바로 이렇게 사슬을 잡으려고 하면, 이 조금 잘안 잡히는 경향도 있고, 우리가 이따가는 이 짧은뜨기 V코를 쓸게 아니에요. 이 패턴은 이 짧은뜨기 V코는 쓰지를 않습니다. 이 짧은뜨기 돼 있는 바로 왼쪽에 있는 이 사슬 V코에다가 계속 짧은뜨기를 해줄 거라서, 얘의 땀은 단정한 게 좋고 사슬이 조금 여유롭게 나와야지 바늘을 넣는 게 좋아요. 그러려면 짧은뜨기 해준 다음에 여기 위에 V코 있죠? 얘를 그냥 이렇게 지그시 잡아서 살짝 아래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공간이 확보가 돼요. 그 상태에서 사슬 하나, 둘. 자, 이렇게 해주시면 계속 매단마다 좀 편하게 뜨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코 건너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V코 잡고 살짝 아래로 내려준 다음에 사슬 하나, 둘. 또한코 건너고, 그 다음 코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 V코 잡고 살짝 내려줘서 공간 확보, 사슬 하나, 둘. 자, 지금 마지막까지 안 오고 있는데, 지금 얘가 이렇게 동그랗게 말리고 있죠? 자, 요렇게 가는 게 정상입니다. 자, 얘가 한 코를 건넜는데 얘는 사슬을 두 개를 해줬기 때문에 얘의 길이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반대편도 얘랑 똑같이 해주면 얘가 평평하게 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 지금 정상입니다. 그냥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코, 한코 건너고 그 다음 코, 코산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 살짝 잡아서 아래로 내려주고 사슬 하나, 둘. 자, 한코 건너면 이제 마지막 코입니다. 여기 마지막 코산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 V코 잡고 지그시 아래로 내려준 다음에 사슬 하나, 둘 해주고, 지금 마지막 코산에 넣어준 짧은뜨기 V코 위에다가 표시링을 달아놓습니다. 자, 초보자분들 표시링 꼭 달고 오세요.
자, 마지막 코까지 해줬는데, 자, 얘는 네트백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V코를 세는 거는 의미가 없고, 자, 이 네트의 개수를 세야 됩니다. 이 네트는 사슬 두개 아래 공간. 얘가 이제 네트가 나중에 되는 거예요. 자, 이 공간의 개수를 잘 맞춰서 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자, 마지막 코까지 했을 때 일곱 개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맞으면 이제 그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코사는 짧은뜨기 사슬 두개 했는데 다시 똑같이 지금 마지막 코사 여기 짧은뜨기 이미 돼 있는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바늘 넣고 자, 얘는 이 꼬리실은 이 뒤로 보내도 되고 이렇게 앞으로 보내도 되고 그냥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넣고 짧은뜨기 또 지그시 아래로 내려서 공간 확보 사슬 하나 둘. 자, 이렇게 됐죠? 또 다시 같은 자리 여기 지금 짧은뜨기가 마지막 코에 하나 둘두개 들어가고 그 사이에 지금 사슬이 하나 둘 있어요. 네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짧은뜨기하고 사슬 두개 됐는데 다시 같은 자리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해주고 아래로 지그시 당겨주고 사슬 하나 둘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볼게요. 자, 마지막 코사네. 짧은뜨기 하나, 사슬 두 개. 짧은뜨기 하나, 사슬 두 개. 짧은뜨기 하나로 여기가 끝이 납니다. 이렇게 됐어요. 짧은뜨기 사슬 두 개, 짧은뜨기 사슬 두 개, 짧은뜨기. 자, 이렇게 됐으면 사슬 두개 해준 다음에 자, 그 다음. 아, 그리고 지금 여기 짧은뜨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세 번째 돼 있는 짧은뜨기 위에다가 표시링 또 달아놓을게요. 이 표시링부터 표시링까지 두 번째 단에서 네트 늘림이 있습니다. 자, 바닥을 늘림을 한 단만 더 해주면 얘는 바닥이 엄청 넓어져요. 이제 뜨시면서 그걸 보실 수가 있고, 자, 표시링 달아놓습니다. 해놓고, 이제 그 다음 가는데 똑같이 한코 건너고 그 다음 콘데, 그 지금 여기 해놨던 데랑 대칭이 돼서 갑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코가 들어가 있는 자리에다 똑같이 넣으시면 돼요. 그 자리는 한코 건너고, 한코 건너고 자리가 됩니다. 사슬 두개돼 있고, 그 다음, 한코 건너고, 그 다음 코, 바늘 넣고, 짧은뜨기, V코 잡고 아래로 지그시 내려주고, 사슬 하나, 둘. 또한코 건너고, 그 다음 코. 자, 이미 여기서 들어가 있는 데죠. 짧은뜨기, 지그시 내려주고 사슬 두 개. 하나, 자, 신축성이 없는 면사일수록 세게 뜨면 뜰수록 안 이쁘고 힘만 듭니다. 실을 이기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바늘에 기대서 조금 힘 빼고 뜨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한코 건너고 그 다음 코 가서 짧은뜨기. V코 잡고 지그시 아래로 내려서 공간 확보 사슬 하나, 둘. 또한코 건너고 그 다음 코 짧은뜨기 지그시 내려서 공간 확보 사슬 하나 둘한코 건너고 그 다음 코 가서 짧은뜨기 지그시 내려주고 사슬 하나 둘또한코 건너고 그 다음 코 짧은뜨기 지그시 내려주고 사슬 하나 둘. 자, 이 네트 패턴은 계속 짧은뜨기 사슬 두 개만 계속 하면 예쁜 네트가 나오는 네, 그런 가방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 마지막은 처음에 지금 표시링 달린 맨 처음 짧은뜨기를 했던 코산이에요. 여기에다가 바늘 넣고 짧은뜨기 또 지그시 내려주고 사슬 하나 둘 해준 다음에 지금 방금 짧은뜨기 한 여기 V코에다가 또 표시링을 달아놓겠습니다. 표시링 꼭 달고 오세요. 초보자분들은 첫 번째랑 두 번째 단에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자, 영상이 천천히 가니까 그냥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 시작했던 코산에 시작할 때 짧은뜨기 들어갔죠?
그 다음에 지금 또 짧은뜨기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이쪽 돌아올 때 여기에 짧은뜨기가 하나, 둘, 셋, 세개 들어갔죠? 자, 이쪽도 대칭이 되게 맞춰주면 됩니다. 자, 짧은뜨기 샷을 두개 됐는데 다시 한번 같은 자리에다가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해주고 똑같습니다. 아래로 지그시 눌러준 다음에 샷을 두개 하고 빼뜨기로 연결하면 되는데, 자, 조금 더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짧은뜨기 된 상태에서 샷을 하나만 해줍니다. 하나만 해주고, 자, 그 다음 표시링을 만나죠. 표시링 빼주신 다음에 이 표시링이 달린 브이코는 맨 처음에 해줬던 짧은뜨기 브이코입니다. 지금 방금 여기서 뺐어요. 여기에다가 바늘 넣고 빼뜨기 해줍니다. 샷을 두개 해줘야 되는데, 샷을 하나만 해주고 빼뜨기까지 샷을 하나로 포함을 그냥 이렇게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건 융통성인데, 샷을 두개 하고 빼뜨기 하면 이쪽만 또 이렇게 크게 벌어져 보입니다. 그래서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약간 융통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샷을 하나만 하고 빼뜨기로 연결한 지금 빼뜨기 코를 샷을 하나를 더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이 상태에서 빼뜨기 한 다음에 걸린 이 샷을, 이 줄을 조금만 길게 빼줍니다. 조금만 길게 이렇게 빼줘요. 자, 이렇게 뺐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서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짧은뜨기에다 빼뜨기 해줬는데 바로 왼쪽 여기 사슬 짧은뜨기하고 사슬 하나 둘 했는데 여기 첫 번째 사슬의 V코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 위에 V코가 있고 그 밑에 이렇게 공간이 돼서 이렇게 밑에 줄이 한 줄이 있을 겁니다. 여기 우리가 계속 여기에다가 짧은뜨기를 계속 넣어줄 겁니다. 근데 얘가 지금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위치는 확인을 하셨으면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됐어요. 이 상태에서 요거 조금 길게 빼준 거를 바늘에 걸쳐준 다음에 뒤로 빼줍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단에서만 이렇게 조금 번거롭게 할 거고, 그 다음부터는 빼뜨기도 없이 그냥 다 연결해서 뜰 겁니다. 자, 그럼 요렇게 됐죠? 이 상태에서 지금 방금 끌어갔던 짧은뜨기 옆에 첫 번째 사슬 V코에다가 다시 얘가 조금 짧으면 좀 길게 빼주시면 돼요. 자, 여기 다시 바늘을 넣고 앞에서 뒤로 바늘을 넣고 실을 끌고 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자, 빼뜨기 한 다음에 그 다음 사슬을 뒤에서 앞으로 바늘 넣은 다음에 실을 뒤쪽으로 보내줬어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바늘을 넣고 다시 같은 자리, 지금 실이 이렇게 갔죠? 다시 같은 자리에 바늘을 넣고 실을 끌고 와서 그럼 두 줄이 걸렸어요. 두줄 걸렸죠? 두 줄을 통과 해서 연결하면서 코 이동을 하면서 바로 짧은뜨기가 된 겁니다. 조금 하신 분들은 이 과정이 왜 이렇게 하는지가 조금 이해가 되실 건데 초보자분들은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표시링을 달아놓는데 자, 우리 여기 표시링 달린 짧은뜨기 여기 짧은뜨기 기준으로 하나, 둘, 셋, 세 번째 여기 짧은뜨기 V코가 여기 지금 연결이 돼서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줍니다. 지금 방금 짧은뜨기 해줬던 여기에다가 표시링 하나 달아놓고 갑니다. 이렇게. 자, 양쪽에 이 표시링 달아놓은 부분에서 이따가 두 번째 단에서 이 네트 늘림이 일어나게 돼요. 그 부분을 표시를 해준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첫 번째 단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모양이 조금 이상하죠? 자, 이상한데 한네 번째 단까지 뜨면 확 예뻐집니다. 자, 요렇게 조금 이상하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자, 네트의 개수를 한번 세어볼게요. 네트의 개수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세볼게요. 그리고 이쪽이 시작했던 부분이 다른 데보다 조금 크게 나옵니다. 요거 조금 정상이고, 저도 몇번 떠봤는데 계속 그래요. 자, 여기서부터 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여기서 네트가 묻혀 있습니다. 자, 여기 사슬 두개 아래 공간, 여덟. 그 다음, 아홉.
10, 11, 12, 13, 14, 15, 16, 17, 그 다음에 이쪽이 18. 이쪽 사슬 하나하고 지금 빼뜨기로 연결하고 해서 공간이 잘안 보이는데 여기까지가 18.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단을 완성을 했을 때이 네트 공간이 18개가 나오면 맞게 된 겁니다. 자, 꼭 한번 확인하고 가시고 그 다음에 맞으면 두 번째 단 올라갈게요. 자, 이제 두 번째 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결하고 짧은뜨기 돼 있는데,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사슬 하나, 둘. 됐고,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짧은뜨기 하고 사슬 두개 있잖아요. 지금 짧은뜨기에는 우리가 바늘을 계속 넣어주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다가 계속 넣어주냐면, 자, 여기 짧은뜨기 돼 있죠? 짧은뜨기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사슬의 V코에다가 계속 넣어줄 겁니다. 자, 여기에 넣지 않아요? 자, 짧은뜨기 V코는 여기 있죠? 자, 여기에 있는데, 여기 아니고, 짧은뜨기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사슬의 V코. 이렇게 두 줄을 잡습니다. 지금 저는 바늘이 아주 잘 들어갑니다. 이 바늘이 잘 들어가는 거는 우리 왜 전단에서 짧은뜨기 하고 아래로 조금 당겨줬잖아요. 그 작업을 잘 해주시면 여기 바늘이 잘 들어갑니다. 자, 이 자리, 짧은뜨기 옆에 첫 번째 사슬 V코 이 자리입니다. 자, 여기. 그 다음 짧은뜨기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사슬의 V코 여기입니다. 계속 여기에다가 바늘을 찔러서 패턴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패턴이 굉장히 예뻐져요. 자, 쭉 가겠습니다. 자, 짧은뜨기 바로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사슬의 V코. 여기에 바늘 넣고, 실 끌고 온 다음에, 짧은뜨기 해주고, 또그 다음 단에서 편하려면 여기서 아래로 지그시 당겨줘야 돼요. 그래서 이첫 번째 사슬 만드는 이 공간을 조금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사슬, 하나, 둘. 또그 다음 짧은뜨기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사슬 V코. 여기에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 아래로 지그시 내려준 다음에 사슬 하나, 둘. 또그 다음 짧은뜨기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사슬 V코. 바늘을 넣어주고, 끌고 와서 짧은뜨기 지그시 내려준 다음에 사슬 하나, 둘. 자, 지금 지그시 내려주는 이 작업을 잘 해주시면 지금 바늘 넣을 때 굉장히 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아래로 당겨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짧은뜨기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사슬 V코 바늘 넣고 짧은뜨기 내려주고 사슬 하나, 둘. 또그 다음 짧은뜨기 왼쪽 첫 번째 사슬 V코에다가 바늘 넣고 실 끌고 와서 짧은뜨기 아래로 살짝 내려주고 사슬 하나, 둘. 그 다음 짧은뜨기 왼쪽 첫 번째 사슬 V코 여기에 바늘 넣고 실 끌고 와서 짧은뜨기 아래로 살짝 내려주고 사슬 하나, 자, 요거, 또 요렇게 가면 또 이렇게 휘죠? 이거 정상적인 겁니다. 또 이쪽이 가면은 또 얘가 이렇게 반듯하게 펴지게 돼요. 자, 이제 표시링을 만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네트 늘림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조금 집중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짧은뜨기 예죠. 그 짧은뜨기 위에다가 지금 표시링을 달아놨는데 우리가 이 짧은뜨기 V코는 계속 쓰지 않고 그 옆에 첫 번째 사슬 V코. 자, 표시링 빼주고. 지금 표시링 빼준 바로 왼쪽 첫 번째 사슬 V코에다가 바늘을 넣고, 자, 이 부분이 좀 몰려 있어서 바늘 넣기가 용이하지 않지만 위치를 알면 우린 넣을 수 있습니다. 넣고, 짧은뜨기 하고 사슬 하나, 둘. 다시 같은 자리, 지금 짧은뜨기 해줬던 여기 다시 같은 자리에다가 짧은뜨기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짧은뜨기 하나, 사슬 두 개, 짧은뜨기 들어갔죠? 자,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사슬 하나, 둘. 자, 짧은뜨기가 들어가면 사슬 두 개는 그냥 세트처럼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짧은뜨기 여기 있습니다. 이쪽 아니에요. 여기 있어요. 지금 몰려 있어서 건너뛰기 쉬운데,
자, 그 다음 표시링 만나기 전에 짧은뜨기가 있고, 짧은뜨기 왼쪽에 첫 번째 자를 V코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넣어준 거랑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죠. 여기 바늘 넣고, 짧은뜨기, 지그시 내려주고, 사슬 하나, 둘 해주고, 또 다시 같은 자리, 방금 짧은뜨기 해줬던 여기 같은 자리,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해주고, 또 지그시 눌러주고, 사슬 하나, 둘 해줍니다. 지금 방금 여기서 한 거, 지금 똑같이 한번더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표시링이 달린 또 V코를 만납니다. 표시링 빼주시고, 방금 표시링 뺐던 데 여긴데, 여긴 짧은뜨기 V코죠. 여기 아니고, 바로 왼쪽. 자, 여기입니다. 짧은뜨기 V코, 그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사슬 V코. 여기에 바늘 넣고, 여기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 지그시 내려주고, 사슬 하나, 둘 해주고, 다시 같은 자리. 자, 다시 같은 자리. 방금 짧은뜨기 사슬 두개한 같은 자리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해주고, 살짝 내려주고 사슬 하나, 둘 해줍니다. 자, 요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전단에 여기 세 군데, 하나, 둘, 세 군데에서 지금 네트 늘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모양이 좀 이상해요. 그죠? 이게 무슨 모양인가 싶지만, 자, 요렇게 그냥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짧은뜨기하고 사슬 두개돼 있는데, 자, 그 다음 짧은뜨기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사슬 V코에다가 또 짧은뜨기 내려주고 사슬 하나, 둘. 자, 그 다음 짧은뜨기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사슬 V코에다가 바늘 넣고 짧은뜨기 내려주고 사슬 하나, 둘. 자, 그 다음 짧은뜨기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사슬 V코 바늘 넣고 내려주고 사슬 하나, 둘. 자, 그 다음 짧은뜨기 왼쪽에 있는 사슬 하나, 둘 있죠? 여기 첫 번째 사슬의 V코입니다.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V코 있고 이렇게 밑에 한 줄이 세로 줄이 살짝 보이죠? 여기에 바늘 넣고 지그시 내려주고 사슬 하나, 둘. 자, 그 다음 짧은뜨기 왼쪽 첫 번째 사슬 V코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 지그시 내려주고, 사슬 하나, 둘. 자, 그 다음 짧은뜨기.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사슬 V코에다가 바늘 넣고, 짧은뜨기, 내려주고, 사슬 하나, 둘. 자, 표시링을 만났습니다. 자, 이 부분 조금 집중해 주세요. 화면 잘 보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만 넘어가면 그 다음 단부터는 그냥 다 뜨면 됩니다. 빼뜨기도 없고. 자, 그 다음 표시링 걸려있는 짧은뜨기 V코 표시링 빼주시고. 자, 방금 표시링 빼줬던 짧은뜨기 V코가 얘입니다. 근데 우리는 짧은뜨기 V코는 계속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바로 왼쪽에 있는 사슬, 첫 번째 사슬의 V코. 여기에 바늘을 넣고. 자, 바늘 넣었어요.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둘. 다시 같은 자리. 짧은뜨기 하나, 지그시 내려주고 사슬 하나, 둘. 자, 방금 우리가 여기 코너 부분에서 했던 거 똑같이 지금 이쪽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 짧은뜨기 여기 있습니다. 여기 표시링 가기 전에 짧은뜨기가 있어요. 자, 여기 첫 번째 단 여기 코에 짧은뜨기가 하나, 둘, 셋 들어갔죠. 지금 첫 번째 짧은뜨기에다가 네트 늘림을 해줬고, 그 다음 V코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사슬 V코 여기에 바늘 넣고 똑같이 해줍니다. 짧은뜨기 하나, 사슬 두 개, 다시 같은 자리, 다시 같은 자리,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둘. 자, 요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표시링 있는 데를 만나죠. 표시링 빼주시고. 자, 이 자리는 우리가 맨 처음에 짧은뜨기하고 사슬 두 개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자리 맨 처음에 여기 빼뜨기하고 이상하게 연결해서 짧은뜨기 해줬던 그 부분이에요. 그 코. 여기에다가는 짧은뜨기 넣고 자, 이렇게 됐죠? 사슬 하나만 해줍니다. 하나만 해주고 자, 첫 번째 단 연결한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짧은뜨기 V코가 여기 누워 있어요. 표시링 방금 빼줬던 데입니다. 여기에다 바늘 넣고 빼뜨기 해줍니다. 자, 이렇게 바늘 넣고 빼뜨기 해주고 얘 조금 길게 빼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길게 빼주신 다음에 짧은뜨기 바로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사슬 V코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었어요. 길게 빼준 애를 뒤쪽으로 빼줍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얘가 이렇게 뒤로 빼줬을 때 너무 짧게 나오면 안 됩니다. 이게 너무 짧다 싶으면 실을 조금 당겨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길게 빼줄 수 있습니다. 요 정도 길이로 빼주신 다음에 다시 여기 첫 번째 사슬 V코에다가 앞에서 뒤로 바늘을 넣고 실을 끌고 와서 짧은뜨기 해줍니다. 하고 사슬 하나, 둘. 하고 지금 짧은뜨기 이상하게 해준 데 있죠? 여기 V코에다가 표시링 해줍니다. 자, 지금 이렇게 연결하는 거는 이제 두 번째 단에서만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빼뜨기도 없이 그냥 쭉 둘러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이 끝났고 지금 연결해서 세 번째 단, 첫 번째 짧은뜨기, 그다음에 사슬 두 개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서 네트의 개수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모양을 딱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모양인가? 이상하죠? 근데 네 번째 단까지 뜨면 얘가 예쁜 타원형으로 변신을 합니다. 자, 그것도 되게 신기해요. 자, 네트의 개수를 세보겠습니다. 지금 네트의 개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단에서 18개였는데, 네트가 6개 증가를 해서 24개가 나와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 14, 15, 16, 17, 18, 19. 그 다음 여기 20. 자, 20. 여기 사슬 두개 아래 공간을 세시면 됩니다. 20, 21, 22, 23. 그 다음에 여기까지 24. 해서 딱 24개가 나오는지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보고 그 다음에 올라가셔야 돼요. 자, 여기서 틀어지면 그 다음에도 계속 다 틀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딱두 단까지만 딱 중요하고 그 다음부터는 엄청 쉬워져요. 자, 24개가 맞으면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단 넘어가는데 자, 이제는 늘림도 없습니다. 그냥 쭉 가시면 돼요. 자, 짧은뜨기 사슬 두개 됐죠? 그 다음 짧은뜨기 왼쪽 첫 번째 사슬 V코에다가 짧은뜨기 내려주고 사슬 두 개. 자, 그 다음 짧은뜨기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사슬 V코에다가 짧은뜨기 사슬 하나, 둘. 그 다음 짧은뜨기 왼쪽. 자, 코를 넣는 자리, 바늘을 넣는 자리는 계속 짧은뜨기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사슬 V코가 됩니다. 이렇게 쭉 가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각 짧은뜨기 있는 데다가 계속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 코너 부분이 좀막 몰려 있으니까 여기까지 돌아가는 데까지 그냥 저랑 안 끊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짧은뜨기 여기 왼쪽 첫 번째 사슬 V코 짧은뜨기 해주고 꼭 내려줘야 그 다음 사슬 잡기도 좋고 그 다음 단에서 바늘 넣기가 좋아요. 그 다음 짧은뜨기 왼쪽 사슬 V코에다가 짧은뜨기 사슬 하나, 둘. 자, 그 다음 짧은뜨기 왼쪽. 사슬 V코에다 넣고 짧은뜨기 하나, 둘. 자, 그 다음
짧은뜨기 왼쪽. 자,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짧은뜨기 왼쪽. 첫 번째 사슬 V코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 내리고 사슬 하나, 둘. 자, 짧은뜨기 왼쪽. 자, 여기 네트 아래 공간에다 바늘을 넣으시면 패턴이 안 만들어져요. 꼭 여기 V코에다가 넣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다 지금 넣고 하시는 분들 혹시 없으시죠? 짧은뜨기 돼 있는 왼쪽 첫 번째 사슬의 V코 두 줄, 두 줄만 잡습니다. 이 공간 안으로 넣으시면 안 돼요. 넣고 짧은뜨기 내려주고 사슬 하나, 둘. 그 다음 짧은뜨기 왼쪽 첫 번째 사슬 V코 V코 딱두 줄만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넣고 실 끌고 와서 짧은뜨기 내려주고 사슬 하나, 둘. 자, 그 다음 짧은뜨기 여기 있습니다. 짧은뜨기 왼쪽 첫 번째 사슬 V코 바늘 넣고 짧은뜨기 내려주고 사슬 하나, 둘. 자, 그 다음 짧은뜨기 왼쪽 여기. 자, 짧은뜨기 왼쪽 첫 번째 사슬 왼쪽 V코 여기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 내려주고 사슬 하나, 그 다음 짧은뜨기 왼쪽 사슬 V코에다가 바늘 넣고 짧은뜨기 내려주고 사슬 하나, 둘. 자, 이렇게 쭉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각 코마다, 자, 제가 말하는 각 코, 앞으로 계속 바늘을 찔러줘야 되는 거는 짧은뜨기 왼쪽 첫 번째 사슬 V코입니다. 그러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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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쭉 따라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쭉 넣어서 마지막 한두 군데 정도 남기 전까지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세 군데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세 군데를 어떻게 할수 있냐면, 자, 이쪽 코너 부분에 좀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조금 잘 천천히 보시면서 옵니다. 자, 짧은뜨기 기준으로 바로 왼쪽. 짧은뜨기 왼쪽, 짧은뜨기 왼쪽. 그래서 짧은뜨기를 이정표 삼아 가셔야 돼요. 자, 짧은뜨기 왼쪽 첫 번째 사슬 V코에다가 바늘 넣고 짧은뜨기 살짝 내려주고 사슬 하나, 둘. 자, 그 다음 짧은뜨기 왼쪽 사슬 V코에다가 짧은뜨기 내려주고 사슬 하나, 둘. 자,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여기가 조금 되게 애매해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여기 표시링 기준으로 지금 이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 하고 시작을 했고, 얘가 마지막이에요. 이 짧은뜨기 바로 왼쪽. 짧은뜨기 V코가 얘인데, 왼쪽, 여기. 여기다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한 다음에 사슬 하나만 해주고, 자, 여기 첫 번째 짧은뜨기 해준 V코에다가 빼뜨기 해준 다음에, 바로, 왼쪽에 있는 V코,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사슬 V코에다 바늘 넣어주신 다음에 바로 짧은뜨기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짧은뜨기가 지금 왼쪽으로 엄청 누워 있으면서 V코도 거의 수직으로 45도 각도로 서 있어요. 여기 첫 번째 V코에다가 표시링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세 번째 단까지 완성이 됐는데, 이게 바닥의 끝이 아닙니다. 네 번째 단까지 떠야지 이제 그게 바닥의 사이즈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을 때두 번째 단과 마찬가지로 이 네트의 개수가 24개가 나와야 됩니다. 자, 한번 세볼게요. 자, 이 표시링 걸린 아래부터 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딱 24개. 자, 이번 단은 조금 이제 이 네트가 정확하게 보이면서 세기가 편해질 겁니다. 자, 24개. 앞으로 계속 24개가 계속 네트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자, 이 24개가 맞으면 이제 네 번째 단으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 단까지가 바닥의 마지막입니다. 자, 지금 짧은뜨기 돼 있죠? 사슬 두 개. 하나, 둘 해주고, 그 다음 짧은뜨기 왼쪽, 첫 번째 사슬 V코에다가, 짧은뜨기 사슬 하나, 둘. 그 다음 짧은뜨기 왼쪽, 첫 번째 사슬 V코, 짧은뜨기
내려주고 하나, 둘. 자, 이렇게 해서 각 코마다 제가 말하는 코마다는 짧은뜨기 왼쪽, 짧은뜨기 왼쪽, 짧은뜨기 왼쪽. 이 사슬, 첫 번째 사슬 V코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쭉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이 코너 부분도 공간이 좀 생겼기 때문에 짧은뜨기도 명확하게 보이고 코자리도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제부터 어려운 게 없어요. 자, 마지막 몇 군데 남겨놓고 쭉 패턴 따라서 쭉 가보겠습니다. 자, 패턴 쭉 반복해서 오고 있고 저는 하나, 둘, 두 군데 남았습니다. 자, 짧은뜨기 왼쪽 첫 번째 사슬 V코. 바늘 넣고 짧은뜨기 살짝 내려주고 사슬 하나, 둘. 자, 이 사슬을 할때 너무 세게 하시면 바늘이 잘안 들어가요, 그 다음 단에. 그리고 내려주는 걸 조금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짧은뜨기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사슬 V코에다 바늘 넣고 짧은뜨기 내려주고 사슬 하나, 둘 해주고, 자, 이제부터는, 자, 얘가 첫 코였어요. 얘가 마지막입니다. 그냥 바로 갑니다. 이제 빼뜨기 없이 그냥 갈 거예요. 자, 여기 그냥 달아 놓을게요. 자, 여기 달아 놓고, 자, 여기 짧은뜨기 V코에 돼 있는데 그 옆에 첫 번째 사슬 V코에다가 바늘 넣고 바로 짧은뜨기 하고 사슬 하나, 둘 하면 지금 짧은뜨기 사슬 두개한게 다섯 번째 단첫 번째 네트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단까지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4단까지 떴을 때가 바닥의 마무리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조금 각 잡힌 이런 타원형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사이즈를 조금 재보겠습니다. 자, 지금 가로가 한 21.5에서 22cm 이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폭이 8cm 요 정도 나오는데 한 1cm 정도의 편차는 그냥 무시하고 가셔도 돼요. 또 재는 방법에 따라 또 사이즈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정도 사이즈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있는 이 네트 이게 24개가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이제 변동 없이 계속 매 단마다 네트가 24개로 유지가 돼서 쭉 갑니다. 자, 이제 바닥이 끝나고 이제 몸통 바디 부분에 올라가는데요. 자, 바디 부분은 그냥 계속 짧은뜨기 사슬 두 개를 계속 연속해서 뜨시면 됩니다. 빼뜨기가 없는 그냥 쭉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저랑 한 단만 더 떠보겠습니다. 자, 지금 짧은뜨기 사슬 두개 되어 있는 상태죠. 그 다음 짧은뜨기 왼쪽 첫 번째 사슬 V코. 자, 이 부분이 되죠. 그 다음은 이 부분. 자, 짧은뜨기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짧은뜨기 왼쪽, 짧은뜨기 왼쪽, 짧은뜨기 왼쪽.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짧은뜨기 왼쪽 첫 번째 사슬 V코에다가 바늘 넣고 짧은뜨기 요거 아래로 내려주는 거꼭 해주세요. 그래야 그 다음 단에서 여기에 바늘 넣기가 좋습니다. 이게 안 되면 여기 바늘 넣을 때 실을 끌고 올때 굉장히 조금 뻑뻑해져요. 자, 짧은뜨기 한 다음에 내려주고 사슬 하나, 둘. 그 다음에 손땀은 막 뻑뻑하게 뜨실 필요 없습니다. 얘 네트는 조금 다른 네트에 비해서 조금 단단한 구조로 되어 있고, 얘가 중심이 이렇게 사선으로 가죠. 근데 물건을 넣으면 수직으로 이게 무게를 받기 때문에 이 무게의 위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조금 달라져서 물건을 넣어도 처짐없이 조금 탄탄한 편입니다. 그냥 바늘에 맞춰서 편하게 뜨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짧은뜨기 왼쪽 첫 번째 사슬 V코. 짧은뜨기 내려주고 사슬 하나, 둘. 또그 다음 짧은뜨기 왼쪽 V코, 왼쪽 사슬 V코죠. 짧은뜨기 내려주고 사슬 하나, 둘. 그 다음 짧은뜨기 왼쪽 여기죠. 사슬 V코. 바늘 넣고 실 끌고 와서 짧은뜨기 해주고 내려주고 사슬 하나, 둘. 자, 요렇게 해서 각 위치마다 짧은뜨기 하나, 사슬 두 개를 쭉 해서 마지막 몇 군데 남겨놓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 끝나고 지금 다섯 번째 단 뜨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 뜨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 둘, 두 군데 남겨놓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짧은뜨기 왼쪽 사슬, 첫 번째 사슬 V코에다가 짧은뜨기 사슬 두 개. 그 다음 짧은뜨기 왼쪽 첫 번째 사슬 V코
마늘 넣고 짧은뜨기 사슬 2개. 자, 요렇게 해서 사실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을 하면 마무리인데, 얘는 짧은뜨기로 올라가는 거라서 높이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빼뜨기를 하면 표가 많이 나니까 빼뜨기를 안 하고 그냥 이어서 뜰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을 때가 다섯 번째 완성인데, 그럼 여기서부터 또 시작하면 여섯 번째 단입니다. 그냥 이어서 가시면 됩니다. 짧은뜨기 왼쪽 사슬, 첫 번째 사슬 V코에다가 짧은뜨기 사슬 두 개. 자, 이렇게 해서 또 다섯 번째 단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표시링 달아놓으신 거 빼지 말고 그냥 놔두시고 그냥 쭉 뜨시면 돼요. 자, 몇 단까지 떠야 되냐면, 자, 얘가 바닥에서 몸통까지 자, 한 패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죠. 자, 여기가 사슬 잡았던 곳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단까지 뜬 거예요. 자, 여기 맨 처음에 사슬 잡았던데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죠? 이 짧은뜨기의 개수가 단수가 됩니다.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죠. 이렇게 이 짧은뜨기의 개수를 세면 단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럼 지금 다섯 번째 단까지 떴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아래부터 단수를 세서 20단까지를 떠야 됩니다. 자, 이거는 한볼 완성에 맞춘 거기 때문에 여기서 더 늘리게 되면 실한 볼로 모자르게 되고, 얘는 단수를 짝수단으로 맞춰주셔야지 나중에 손잡이 부분 할때 양쪽 사이드가 정확하게 나눠져서 좋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키우실 분들은 한 볼이 더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 볼에 완성하실 분들은 그냥 저랑 똑같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단이 될 때까지 쭉 뜨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20번째 단까지 뚝 떠서 왔고, 저는 지금 한 군데 네트 하나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 뜨시면 이제 이렇게 정갈하게 딱 각이 잡혀서 쫙 올라오고요. 자, 네트의 모양은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브릿지도 아니고 네모도 아니고 살짝 다이아몬드 되게 네트 모양이 굉장히 예쁩니다. 요런 느낌으로 이제 네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네 번째 단에서 여기 표시링을 달아놓고 올라왔어요. 달아놓고 그냥 쭉 올라왔는데 빼뜨기 없이. 자, 맨 처음 시작하는 코가 얘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얘에 따라서 그냥 지금 짧은뜨기를 쭉 하고 올라오시면 지금 마지막에 있는 얘가 20번째 단첫 번째 짧은뜨기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무리가 되면 끝이 나겠죠. 자, 여기서 실을 한번 끊어줄 건데, 일단 그거는 이제 다시 보고. 자, 단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세시면 돼요. 여기 짧은뜨기 돼 있는 데서부터 대각선으로 짧은뜨기 개수를 세시면 걔가 단수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이렇게 해서 20단이 완성이 됐습니다. 꼭 짝수로 끝이 나야 됩니다. 짝수로 맞춰주셔야 돼요. 자, 저는 한 군데 남겨놓고 있습니다. 짧은뜨기, 사슬, 하나, 둘 해주고, 그 다음 짧은뜨기 왼쪽, 첫 번째 사슬 V코에, 짧은뜨기, 사슬, 하나, 둘 해주면,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실을 한번 끊고 갈 겁니다. 자, 얘가 첫 코예요. 이 표시링 달린 거 대각선으로 짧은뜨기 쭉 타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 짧은뜨기 왼쪽 첫 번째 여기 V코 첫 번째 사슬 V코에다가 빼뜨기 해줍니다. 자, 이렇게 빼뜨기 해줬어요. 그러면 실 적당히 한 20cm 정도 남기고 잘라줍니다. 잘라주고 실을 쭉 빼줍니다. 그 다음에 방금 빼뜨기 해줬던 여기 첫 번째 사슬 V코 뒤에서 앞으로 바늘 넣어준 다음에 이 지금 남은 실을 뒤쪽으로 쭉 빼줄게요.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이제 나머지 이 실은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얘가 돗바늘에 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작은 바늘을 이용해서 요런 데 사이로 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짧은뜨기 이 대각선 따라서 그냥 쭉몇번 감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실을 조금 감춰주고, 그럼 앞에서 봤을 때 티가 나지 않아야 됩니다. 티 나지 않죠? 이 지금 짧은뜨기 된데, 요거 뒤편으로 이렇게 좀 작은 코바늘로 감춰주시면 됩니다. 적당히 감춰줬으면 실 잘라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돼서 이제 손잡이 부분만 들어가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을 때 한번 사이즈 볼게요. 가로가 25cm 약간 넘을 것 같아요. 25cm. 그다음에 높이가 바닥까지 다 접었을 때 20.5cm 요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얘는 이렇게 납작쿵한 바닥이 아니에요. 실제로 물건을 넣으면 우리 내단까지 떴을 때그 바닥 폭이 있었죠. 얘가 물건을 넣어도 이렇게 옆에 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이 옆면의 쉐입도 이렇게 조금 돌아가면서 이게 되게 예쁩니다. 입체감이 있는 폭이 넉넉한 네트백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손잡이 부분 들어갈 건데요. 자, 여기서 사이드 잡아서 위치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얘를 딱 반으로 딱 접어보세요. 아주 자연스럽게 잘 접힐 겁니다. 이렇게 접혀 놓은 상태에서. 자, 오른쪽부터 보시면. 자, 짧은뜨기를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나눠질 겁니다. 홀수단까지 뜨면 요렇게가 되지 않고 이 사이드 부분이 네트가 오게 돼요. 그래서 얘 나누기가 조금 번거로우니까 짝수로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단수를. 그래서 얘를 딱 접었을 때 오른쪽에 짧은뜨기가 있고 얘를 기준으로 지금 네트, 얘를 딱 접히는 짧은뜨기 기준으로 하나, 둘, 셋 갑니다. 셋 가고, 그 다음 짧은뜨기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사슬 V코에다가 표시링 달아놓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또이 반대편으로 가요. 여기 짧은뜨기 기준으로. 자, 여기 사이드 짧은뜨기 기준으로 하나, 둘, 셋 가고, 세 번째 오른쪽에 있는 짧은뜨기 보이죠? 여기. V코, 짧은뜨기 왼쪽 사슬 V코에다가 표시링 달아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짧은뜨기 사이드 기준으로 하나, 둘, 셋 가고, 짧은뜨기 왼쪽에 있는 V코에다가 표시링 달아놨어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드에 딱 짧은뜨기가 옵니다. 이게 지금 짧은뜨기가 안 오면 지금 단수를 잘못 세셨던지 패턴을 잘못 넣으셨던지 아무튼 잘못하신 겁니다. 자, 여기 짧은뜨기를 기준으로 사이드에 있죠? 하나, 둘, 셋. 세 번째 네트 오른쪽 짧은뜨기 왼쪽에 있는 사슬 V코. 여기 됩니다. 자, 사이드에 짧은뜨기 기준 하나, 둘, 셋. 여기 짧은뜨기 왼쪽에 있는 사슬 V코에다 표시링 달아놨고, 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사이드 짧은뜨기 기준으로 네트 하나, 둘, 셋 하면 왼쪽에 짧은뜨기 있죠? 그 왼쪽에 첫 번째 사슬 V코 여기에다가 표시링을 달아놓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사이드 쪽 짧은뜨기 돼 있는 아무 데서나 시작을 할 건데 자,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딱 사이드 접었을 때 양쪽에 짧은뜨기가 하나씩 있어요. 짧은뜨기를 경계로 양쪽에서 이렇게 네트가 얘를 경계로 이렇게 접히게 됩니다. 이 지금 딱 사이드 쪽에 있는 짧은뜨기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손잡이 완성하겠습니다. 자, 실 가지고 와서 사슬 매듭 하나 지어줍니다. 자, 매듭은 그냥 손으로 지으셔도 돼요. 자, 꽉 지어주신 다음에 자, 요 상태에 바늘에 낀이 상태로 여기 사이드에 있는 짧은뜨기 왼쪽 첫 번째 사슬 V코 여기에다가 짧은뜨기를 넣어줄 건데 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바늘 넣고 실 끌고 오면 자, 바로 두 줄이 걸리죠? 두줄 통과 하면 짧은뜨기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얘가 초코가 되는 거예요. 자, 초코 부분 헷갈리시는 분들은 또 여기에다가 표시링 하나 달아놓고 갑니다. 표시링 달아놨습니다. 자, 똑같이 사슬 두 개. 하나, 둘. 하고, 그 다음 짧은뜨기 왼쪽 사슬 V코에다가 짧은뜨기 사슬 두 개.
그 다음 짧은뜨기 왼쪽 사슬 브이코에다가 짧은뜨기 내려주고 사슬 2개. 자, 그러면 표시링 있는 부분을 만나죠. 그 다음 코자리는 여기입니다. 표시링 빼주시고 내려주고, 자, 여기에서 이제 손잡이가 이렇게 사슬로 타고 올라갈 건데, 저는 사슬을 24개를 잡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좀 체격이 있으신 분들은 이 손목 사이즈도 조금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늘리셔도 되는데, 이거는 홀수짝수 관계가 없습니다. 24개보다 높이실 분들은 한 4개나 2개 정도 올려서 조금 길게 만들어 주셔도 돼요. 근데 저는 24개 잡겠습니다. 짧은뜨기 된 상태에서 사슬 24개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24개까지 잡았습니다. 자, 여기 짧은뜨기 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사슬의 개수예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해서 24개. 자, 이거보다 손잡이를 조금 더 길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홀수, 짝수 관계없이 한몇호 정도 더 늘려주셔도 되는데, 이거보다 줄이면은 좀 많이 작을 겁니다. 자, 얘를 기준으로 올리실 수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 꼬이지 않게 잘 해주신 다음에, 자, 여기 표시링 부분. 표시링 빼주시고, 표시링 뺐던 자리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해줍니다. 짧은뜨기 하고 사슬 하나, 둘. 또그 다음 짧은뜨기 왼쪽, 사슬 브이코, 짧은뜨기, 사슬 하나, 둘. 또그 다음, 자, 이제 바늘 넣는 위치는 자동으로 이제 아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표시링 나올 때까지 짧은뜨기 하나, 사슬 두 개를 반복해서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표시링을 만났습니다. 표시링 빼주시고, 표시링 뺀 자리에 짧은뜨기 해주고, 이제 손잡이 들어갑니다. 손잡이는 이쪽과 대칭을 맞춰줘야 되니까 저는 24개 넣으면 됩니다. 사슬 24개 만듭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사슬 24개 잡았습니다. 자, 여기 짧은뜨기 해줬고, 표시링이 달아놨던데 짧은뜨기 됐고, 그 다음으로 24개.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24개 됐고요. 자, 얘 꼬이지 않게 이렇게 가지런히 두신 다음에, 여기 표시링 빼주시고, 표시링 뺐던 자리, 여기 사슬 V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해줍니다. 또 사슬 두 개, 하나, 둘. 자, 그 다음 가서 짧은뜨기, 사슬 두 개, 하나, 둘. 또그 다음 짧은뜨기, 왼쪽 사슬 브이코, 짧은뜨기, 사슬 하나, 둘. 자, 그러면 표시링 부분을 만나죠. 여기가 시작했던 부분입니다. 자, 여기 할때 어떻게 해주시냐면, 지금 사슬 두개 있잖아요. 사슬 하나 풀고, 짧은뜨기 하고 사슬 하나 된 상태에서 지금 표시링 달아놨던 짧은뜨기 브이코에다가 빼뜨기 해줍니다. 빼뜨기 해주고, 그 다음 우리 원래 짧은뜨기 해야 되는 짧은뜨기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사슬 브이코에다가 바로 그냥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 해줍니다. 자, 그러면 짧은뜨기 브이코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누워있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표시링 달아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어요. 자, 마지막 이제 한단 남았습니다. 짧은뜨기 했으니까 사슬 하나, 둘. 그 다음 자리 가서 짧은뜨기, 사슬 하나, 둘. 그 다음 짧은뜨기, 해주고, 사슬 두개 하지 않고, 자, 이쪽 넘어갈 때, 지금 짧은뜨기 돼 있고, 여기 사슬 있는
부분이 보일 때는 짧은뜨기 된 상태에서 바로 일로 갑니다. 여기를 이렇게 오므려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어디에다 바늘을 넣냐면 지금 여기 사슬 넘어가는 지금 짧은뜨기 돼 있는 몸쪽 부위코 여기 위에 부위코는 여기인데 여기에 넣지 않고 이 몸쪽에 있는 부위 중앙으로 바늘을 찔러줍니다. 중앙으로 바늘을 넣어주고 자, 이 부분에서 짧은뜨기를 조금 당겨서 깔끔하게 해줍니다. 짧은뜨기. 자, 요렇게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손잡이를 타고 올라가는데 코산에다 해줄 겁니다. 지금 얘가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돼 있는데 얘를 뒤집어서 이렇게 코산을 보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사슬 코산이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해주면 여기가 조금 울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슬 여기 뒤에 있는 코산은 건너고 두 번째 사슬 하나 둘두 번째 사슬 뒤편에 있는 코산 그러니까 두 번째 코산이 되겠죠. 두 번째 코산에다가 바늘 넣고 빼뜨기 해줍니다. 빼뜨기 해주고 사슬 하나 또그 다음 코산 자 지금 코산이 쭉 보일 겁니다. 이 지금 머리 따운 모양 뒤편에 있습니다. 자, 빼뜨기 사슬 하나, 그 다음 코산에 가서 빼뜨기 사슬 하나, 그 다음 코산에 가서 빼뜨기 사슬 하나, 그 다음 코산 빼뜨기 사슬 하나, 그 다음 코산 빼뜨기 사슬 하나, 각 코산에 빼뜨기 한 번, 사슬 한 번, 빼뜨기 한 번, 사슬 한 번, 빼뜨기 한 번, 사슬 한 번을 계속 쭉 반복하시면 돼요. 자, 빼뜨기 있고 사슬 하나. 그 다음 코산에 빼뜨기, 사슬 하나. 사슬 하나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빼뜨기, 사슬 하나. 자, 요런 식으로 넣어줄 겁니다. 얘 한번 이렇게 조금 당겨주시고. 그러면 손잡이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꽈배기처럼 꽈배기 모양처럼 이렇게 쭉 해서 예쁘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 코산에 빼뜨기 사슬 하나, 빼뜨기 사슬 하나를 쭉 반복해서 마지막 몇코 남겨놓기 전까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저는 사슬 하나, 둘, 셋, 세개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빼뜨기 사슬 하나 됐고, 그 다음 코산 가서 빼뜨기 사슬 하나. 자, 그럼 사슬 두개 남았죠? 자, 그 다음 코산 빼뜨기 사슬 하나 하지 않고 그냥 빼뜨기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코 있죠? 뺀 마지막 사슬 얘는 그냥 건너고 갑니다. 건너고 자, 다시 한번 자, 사슬이 마지막으로 하나 둘두개 남았어요. 그럼 뒤편에 있는 코산도 하나 둘두개 남죠? 자, 마지막 두 번째 코산에서 빼뜨기 해주고, 자, 그 상태에서 마지막 사슬은 그냥 건너갑니다. 건너가고 안 해줘요. 안 해주고, 그 아래 짧은뜨기, 지금 여기 보이죠? 짧은뜨기 돼 있는 몸쪽에 있는 부위코, 몸쪽에 있는 이 부위코 중앙으로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를 조금 타이트하게 해줍니다. 좀 타이트하게 해줘요. 자, 우리 시작할 때도 사슬 하나를 건너고 갔고, 끝날 때도 사슬 하나를 건너고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까득해서 다 넣어주면 이쪽 부분이 약간 많이 들어가서 이게 좀 너울지듯이 우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양쪽에 한 코씩을 건너줬고, 자,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조금 막 울죠? 얘는 그냥 손으로 가볍게 당겨주시면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자, 이렇게 돼요. 정갈하게 펴집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여기 짧은뜨기 V코 안에다가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해줬고, 그 다음 여기죠. 자, 그 다음 사슬 없이 바로 갑니다. 짧은뜨기 왼쪽 첫 번째 사슬 V코 가서 짧은뜨기. 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시작할 때도 그렇게 해줬어요. 양쪽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 사슬 두 개. 하나, 둘. 그 다음 자리 가서 짧은뜨기 사슬 두 개.
또그 다음 자리 짧은뜨기 사슬 하나 둘그 다음 짧은뜨기 사슬 하나 둘그 다음 자리 짧은뜨기 해주고 사슬 없이 바로 여기 손잡이 부분 나오는 짧은뜨기가 보이면 짧은뜨기 한 상태에서 사슬 없이 바로 갑니다. 여기 몸 쪽에 있는 짧은뜨기 브이코 중앙으로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조금 타이트하게 단정하게 해줍니다. 이 손잡이 시작되는 부분이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줘야 오래 쓰셔도 이게 처짐 없이 정갈하게 예쁘게 갈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짧은뜨기 됐죠? 그러면 이제 또 손잡이 부분. 코산 따라서 빼뜨기 한 번, 사슬 하나를 계속 하는데, 얘가 첫 번째 사슬이에요. 얘 건너고 얘 해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슬 코산,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 둘. 첫 번째는 안 하고, 두 번째 사슬 뒤에 있는 코산에 바로 가서, 빼뜨기, 사슬 하나, 그 다음 코산, 빼뜨기, 사슬 하나, 또그 다음 코산, 빼뜨기, 사슬 하나, 그 다음 코산, 빼뜨기, 사슬 하나. 자, 이렇게 해서 또 손잡이 코산 따라서 쭉 가시면 되고, 이 손잡이 사슬 두개 남겨놓기 전까지 빼뜨기, 사슬 하나, 빼뜨기, 사슬 하나 쭉 반복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각 코산 따라서 빼뜨기 한 번, 사슬 하나, 빼뜨기, 사슬 하나 쭉 반복해서 왔고, 마지막 사슬 하나, 둘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보면 얘가 이렇게 막울 거예요. 네,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손으로 당겨서 쭉 펴주시면 돼요. 이렇게 펴주시면 펴지고. 자, 마지막 사슬 두개 남겨놨을 때, 자, 마지막 두 번째 사슬, 여기에 빼뜨기 해준 다음에 사슬 하나 없이 맨 마지막 사슬 안 해주고 건너고 그 밑에 있는 짧은뜨기 V코로 갑니다. 몸쪽 V코 중앙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를 타이트하게 해줍니다. 타이트하게 해주고 자, 사슬 없이 그 다음 자리 짧은뜨기 왼쪽에 사슬 V코 여기 가서 짧은뜨기 바로 해줍니다. 그럼 이 부분이 이렇게 접혀서 뒤에 부분이 이렇게 약간 튀어나오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손잡이 이쪽 부분을 조금 조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쪽이 탄탄해야 돼요. 이쪽이. 자, 됐고. 짧은뜨기 됐으면 사슬 두 개. 하나, 둘. 자, 여기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 표시링 만나죠. 짧은뜨기 왼쪽 사슬 V코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해주고 사슬 하나. 사슬 하나만 하고, 지금 여기 표시링 달려있는 짧은뜨기 V코에다가 바로 바늘을 넣고 빼뜨기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최종 마무리입니다. 이제 여기다 실 잘라주시면 돼요. 한 20cm 남겨놓고 잘라주고, 얘를 쭉 빼줍니다. 빼주고 지금 빼뜨기 해줬던 짧은뜨기 V코 뒤에서 앞으로 바늘 넣어준 다음에 이 실을 뒤쪽으로 빼주면 안쪽으로 보내졌고요. 이 남은 꼬리실은 맨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과 끝났던 부분이 이렇게 만날 겁니다. 요거 한번 묶어주고 울지 않을 정도로 살살 묶어주신 다음에 작은 코바늘 이용해서 또 감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춰주시면 돼요. 겉에서 티안 나게 여기 짧은뜨기 이 뒤편에 있는 라인을 조금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됐다 생각이 들면 이제 잘라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한 줄도 똑같이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숨겨주세요. 자, 작업이 다 됐다고 하면, 자, 이렇게 돼서 손잡이까지 모두 다 완성이 됐습니다.
굉장히 쉬운 난이도의 가방이에요. 이렇게 됐고. 이 손잡이를 기준으로 이 가운데 있는 네트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고. 자, 뒤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가 딱 나와야지 맞습니다. 자, 요거. 요 손잡이는 조금 작고 펴주시면 되고. 자, 물건을 계속 들다 보면 이 손잡이는 자연스럽게 다잘 펴집니다.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돼서 가방은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이제 안에 강모 파우치랑 이제 라벨이랑 마지막 디테일 남았습니다. 파우치랑 라벨 들어가기 전에 자, 완성된 사이즈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 딱 접었을 때, 가로가 한 24.5에서 25cm 정도 나올 겁니다. 얘는 24.5가 나오는데, 얘는 25cm가 나오더라고요. 얘는 25cm 요 정도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세로. 자, 세로는 가장 긴 쪽을 한번 재볼게요. 세로는 한 21cm 요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가방줄은 자, 이렇게 재보면 한 22에서 이것도 손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한 24cm 요 정도 나오는데요. 같은 코스를 잡았는데도 실편차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얘는 한 20인데 얘는 한 24cm 요 정도 이제 언저리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가방줄은 늘리셔도 되는데 너무 많이 늘리지 마세요. 이제 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가방줄 부분 같은 경우는 늘어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감안해서 맨 처음에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으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좋습니다. 자, 이제 광목 파우치랑 이제 라벨을 달아볼 건데요. 자, 일단 라벨은 자, 이렇게 된 삽입 라벨입니다. 이렇게 핸드메이드가 뒤에도 이렇게 생긴 건데, 자, 좋아하시는 쪽을 선택을 하세요. 선택을 해서 얘를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적당히 접어서. 자, 이런 식으로 접어준 다음에, 중심에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바느질 있죠? 이 라벨과 비슷한 바늘, 일반 바늘과 일반 실을 가지고 그냥 살짝 찝어만 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 여기, 여기 세 군데만 살짝 찝어줬어요. 그냥 이렇게 좀 간단합니다. 다는 방법. 그래서 일반 바늘, 일반 실 이용해서 달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건 특별한 왕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생략하고 그냥 꼼꼼하게 티안 나게만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광목 파우치 요것도 선택입니다. 이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한창 광목 파우치를 넣어갖고 다녔을 때가 있었어요. 자, 그거는 여러분들 편리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자, 광목 파우치를 제가 두 가지를 알려드려요. 얘가 지금 25cm잖아요. 그래서 광목 파우치가 가로 25, 세로 32cm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가로 25, 세로 20cm짜리가 있습니다. 얘가 지금 21cm 정도 되는데, 자, 25, 20짜리를 넣으면 약간 딱 맞게 들어갈 겁니다. 딱 맞게. 그래서 약간 작은 소지품들을 안전하게 넣어 다닐 수 있는 그 정도로 나올 거고, 제가 지금 광목 파우치 요청을 제가 잘못해서 생각보다 큰게 왔는데요. 이건 별도로 제가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리든지 영상을 보여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얘는 다 커요. 지금 제가 잘못 요청을 해서. 근데 25, 그다음에 32짜리가 있습니다. 이 세로가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넣게 되면 이렇게 위로 조금 나오게 돼요. 근데 그것도 또 예쁜 또 멋이에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조금 튀어나오게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세로가 큰 32cm짜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 줄이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다시 좀해서 조금 길이를 조금 잘라놨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봐서 그냥 매듭만 다시 져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조절하시면 되니까 광목 파우치를 넣어서 사용하실 분들은 이렇게 해서 쓰셔도 예, 컬러하고 이 광목하고 이 필마코튼하고 이 재질감이 맞아요. 그래서 이게 넣어도 어떤 색깔에 넣어도 이질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기는 이제 다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번 네트팩은 뜨리니 분들을 위해서 조금 호로록 완성되는 난이도로 그냥 제가 일부러 조금 쉽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네트 패턴이 완전 예뻐요. 그리고 얘가 과하게 있습니다. 이 중심의 축을 이동을 시킴으로 인해서 물건을 넣어도 수직 방향으로 처지지 않게 되는 이 네트 구조라서 이게 굉장히 좋고, 네트백이 또 너무 위아래로 처지면 그것도 좀 보기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 네트 패턴으로 가방을 하나 정도는 더갈것 같습니다, 올해.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예쁘게 마무리 해보시고요. 만들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이드 인 한코한코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